2대1 이혼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팩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노 기술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FPCB 사업과 그다음에 주요 사업 중에서는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수소 여과 공정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여과 기술로 반도체와 수소 필터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지는 점이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두산중공업이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산중공업의 필터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시노팩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액 54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저점에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우디와의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눌림목 자리 좀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820원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2,800원 전후부터 이하권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길게 잡기보다는 목표가 1차 목표가 3,200원 잡아보시고 손절가 2,400원 잡아보신다라면 알파 공략주로서 시노팩트 쪽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공략주로 시노팩스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3,200원이었군요. 손절가가 2,800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